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배우로입니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7월 11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전쟁 초기와 비교하여 현재 러시아군의 포격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포격이 간간이 있지만 매우 줄어든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헤르손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도 불구하고 대포병 사격을 안 한 모습도 관측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속적인 탄약고 파괴로 인하여 러시아군의 포탄이 부족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작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작전 중단은 휴식 및 재편성을 위한 중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반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 북서쪽에서 제한된 정찰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슬로반스크 북서쪽 20km 이내에 있는 돌리나와 마자니브카에서 정찰 작전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바르빈코브에 대한 포격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주에 우크라이나 병참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분량이 적어서 많이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말 전투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포격에도 대응을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투도 없고 우크라이나군도 딱히 이렇다 할 작전을 안 해서 오늘 영상 분량이 많이 적습니다. 이 점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